학생들 간 이름 뒤에 니모칭을 붙이며 서로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성교육을 시도한 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의 욕심, 자기가 그 원하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좀 내는 시기예요. 존댓말은 친구를 존경하고 배려하는 느낌이 나고.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별 강우량과 침수 위험 지역을 예측하는 침수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과 분석을 총괄하는 미세먼지 통합 연구소를 발족했습니다. 미세먼지 통합 연구소는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로 협력해 융합형 연구를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양천입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별 강우량과 침수 위험 지역을 예측하는 침수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침수 예측 시스템은 기상청 레이더 자료를 활용해 비구름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25개 자치구별 침수 위험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는 위험이 예상될 경우 자치구가 대응 준비 시간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험 상황을 통보하고 예비 비상을 발령할 계획입니다. 시는 강우량과 강우 지속 시간별 80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각 시나리오별 침수 위험도도 새롭게 작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초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니모칭을 사용하자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호칭부터 바꾸자고 한 건데요. 8년 전부터 니모칭을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양천구에 있는 신은초등학교인데요. 이 학교에선 학생과 교사 모두 니모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둠 활동이 한창인 신은초등학교 3학년 열매 반. 학생들이 외운 단어를 토의하는 중인데 서로 존댓말을 씁니다. 그다음에 뭐 있었죠? 땡땡. 라디오 했어.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반말은 쓰지 않습니다. 18개요. 아니에요. 다 7개예요. 아니에요. 막 줄였으면 20개잖아요. 보는 이에게는 낯설지만 이 학교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광경. 학생들은 반말보다 존댓말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존댓말이 훨씬 더 익숙하고 반말이 훨씬 더 어색한 것 같아요. 신은초등학교는 지난 2011년 문을 열었습니다. 개교 때부터 입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 스스로 서로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이름 뒤에 님을 붙이도록 교육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도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킬 때도 예외는 없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메모하시는 것은 안 돼요. 네, 화이트보드에 메모는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이에 메모만 하셔야 돼요. 학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방법으로 존댓말 사용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조금 더 존댓말로 톤을 낮춰서 얘기했을 때 아이들에게 그 집중이 되는 그런 효과가 더 느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존댓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선생님의 존댓말을 학생들은 어떻게 느낄까? 엄마랑 뭐 친구랑 얘기할 때는 반말로 쓸 때 조금 시끄럽고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선생님이 말하실 때는 부드럽게 얘기해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누구님 이렇게 부를 때 말하면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특히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님과 존댓말 문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살이라는 나이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존댓말을 통해 친구의 마음을 해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하기가 더 편하고요.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누구야? 뭐뭐 했어?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럼 친구가 제가 화내는 것 같아요. 들리는 것 같았어요. 존댓말은 친구를
존경하고 배려하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반말은 그 뭔가 친구를 배려하지도 않고 존중도 안 하는 느낌이 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의 욕심, 자기가 그 원하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을 좀 줄이고 다툼도 줄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 존댓말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님 호칭을 사용하는 신은초등학교.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상대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심다혜입니다. 19일 저녁 8시 40분쯤 양천구 목동의 한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불로 전기선 등이 일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집에서 향초 태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냄새를 잡는 것은 물론 기분 전환이나 선물용으로도 많이 쓰는데요. 그만큼 화재도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구균진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집안에 켜놓은 향초불이 바닥에 옮겨 붙으면서 잠자던 김모 씨가 팔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선 음식물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피워둔 향초 때문에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향초 화재는 서울에서만 300건에 달하는데 숨지거나 다친 사람도 26명에 이릅니다. 특히 촛불을 켜놓고 잠이 들거나 외출하는 등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반려동물이 향초를 쓰러뜨려 불이 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향초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불에 타지 않는 소재의 받침대나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내화성을 가지는 그 받침대나 그 동시에 열 전달이 되지 않는 받침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받침대가 없을 경우에는 약간 천눈이 녹으면서 그 밑에 있는 부분도 열 전달이 돼서 화재가 나는 사례가 있거든요. 초를 피울 땐 옷이나 커튼처럼 불이 붙기 쉬운 물건 주변은 피하고 열이 쌓이지 않도록 자주 환기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장시간 켜두는 걸 자제하고 잠자리에 들거나 외출하기 전엔 향초를 반드시 꺼야 합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재정비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해 더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방침인데요. 오늘은 서울시의 2030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핵심과 진행과정을 알아보고 향후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상승 부동산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가 2030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을 네네. 내년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시가 2030 서울 도시형 도심에 대한 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을 이제 내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거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으로 학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법과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 상위 계획에서 잡혀져 있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기본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기본 계획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도시 기본 계획은 상위법인 국토종합법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절차적으로 그 상위 개념에 대한 계획적인 구체적인 절차를 이러한 도시 이번에 서울시가 제정한다는 이런 기본 계획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2015년도 상위 계획 중에 하나였던 역사 도심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또한 잡힐 것으로 아마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번에 최근에 국토 및 그 기본 계획에 대한 개정안과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대한 그 개정안들이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들이 발표가 됐었는데 이런 발표된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좀 이번 그 기본 계획에 잡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일반적인 주택 재개발 사업과 네네.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뿌리가 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정비사업에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주택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그 주택에 대한 그 정비 사업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주택 재개발은 주거지가 사업 목적지와 대상지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도시 기본형, 그러니까 도시 정비형 이번에 그 재개발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심 지역과 상업 지역 위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주택 재개발이 주거지에 대한 노후 불량된 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그 진행하는 도심 재생형, 도심 정비형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지역의 그 생활 환경이 개선이 목적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업 목적의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네. 또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이제 시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네네네. 조례를 또 제정했잖아요. 네네. 이 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주요된 개정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그 다섯 가지를 좀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 국민 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이제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 내에서 그 범위에 대한 재개발과 재정비 촉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그 요번에 그 개정된 그 시행령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 공공주택 또는 시 서울주택 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에서 진행하는 공급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도록 그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그 앵커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시 지원에 대한 근거 그 조항이 신설이 됐고요. 네 번째로는 그 행복주택에 대한 주차장 그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완화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시 운영 중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에서도 동일한 운영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조건부 이제 기한을 폐지했던 그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항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앞으로 서울시 이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또 진행될 것이며 또 사업이 완료되면 어떤 변화가 좀 예상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기존에 겪어봤던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과 시행 절차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도심 지역 같은 경우 하면은 집가가 상당히 높겠잖아요. 그렇죠. 높은데 반해서 노후된 건물들이 있는데 그 노후된 건물을 개발하기에는 수익적인 부분과 사업적인 부분에서 타당성이 좀 약간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기본 계획이 이제 잡히는 안에서 인센티브 안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안이란 뭐냐면은 네. 보통 재건축이라는 재개발에서 사업성과 수익성이 연관된 게 뭘까요? 바로 용적률입니다. 이런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인센티브로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도심 지역에서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그 주택 보급률에 대한 상당히 조금 더 높게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기존의 도심지에서 노후된 건물도 개선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책으로 주택 공급 효과와 또 집값 안정화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이 약간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주상복합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그 서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접근하기에는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실익이 많이 이제 그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그렇게 실익이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2030 도심 재생형 네. 정비계획 기본계획의 안대로 이러한 인센티브가 잘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도심 지역의 공공주택뿐만이 아니라 공공점포도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도심지에 원하는 유효수요라고 합니다. 잠재적 수요라고 하는데요. 이런 잠재적 수요자, 무주택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주택들이 공급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네. 네, 지금까지 한상승 부동산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은평구가 주택가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을 활성화해 쓰레기 양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현장에선 재활용 정거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손성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활용 정거장은 말 그대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은평 지역 주택가 120여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재진은 쓰레기 분리배출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이 중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재활용 정거장. 재활용품 수거함마다 일반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아예 엎어져 있고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플라스틱 통에는
먹다만 된장이 절반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고 있는지 재활용 정거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와 병을 담는 수거함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리와 병 대신에 종이들이 마구 버려져 있고요. 이렇게 일회용 커피잔도 버려져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할 일반 쓰레기까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옆으로 이동해 보면 비닐 수거함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비닐 대신에 이렇게 종이로 만든 우유팩이 잔뜩 버려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옆으로 이동을 해보면 스티로폼을 버리는 칸에는 이렇게 스티로폼 대신에 이렇게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할 쓰레기들이 잔뜩 버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정거장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 더미인 셈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재활용 정거장.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일이 그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신상태부터 바꿔야 돼. 저 쓰레기 봉지 조금 아까워가지고 그냥 못 볼 때야 슬쩍슬쩍 버리고 가는데 그런 게 문제예요.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나무도 저거 뭐 산업 폐기물 봉투 같은 거 1,250원이면 사요. 근데 그것도 안 사고 그냥 몰래 갖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도 제대로 못 버리니까 분리가 안 되니까 더 지저분한 것 같게 더 돼요, 이게. 주민들은 경고문도 CCTV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재활용 안 하고 많이 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여기 CCTV 카메라가 지금 있는데도 심야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 체크가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낮에 갖다 버리면 사람을 얼굴을 시끄러워 할 수가 있는데. 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정거장 개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없어요. 여기밖에 더 있으니까 다른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동네마다 사이사이다 군데군데마다 이렇게 해서 놔두면 이런 것들이 아 이건 해서는 안 되구나. 그러고 이제 의식이 그렇게 돼야 해. 행정당국도 고민입니다. 재활용 정거장을 관리하는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24시간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 시간대인 뭐 야간 심야 시간에 누군가가 와서 그거를 제대로 못 해준다면 이게 재활용 정거장의 취지나 이런 걸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해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반 쓰레기는 5만 500여 톤. 서울시는 은평구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는 일반 쓰레기 양에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쓰레기 양이 줄지 않으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쓰레기 처리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당국과 주민이 함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해법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활용 정거장 앞 쓰레기 더미 사이 전봇대에 붙어있는 경고문. 누군가는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누군가는 그 쓰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걷어들인 개인지방소득세 가운데 절반가량이 강남권 자치구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밝힌 2018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5월 납세자는 모두 62만 4천 명이고 5,90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 납부액을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이 1,475억 원과 933억 원으로 전체의 40%를 넘었고 송파구와 용산구 지역이 434억 원과 418억 원으로 14.3%를 차지했습니다. 비강남권에서는 양천구 지역 납부액이 285억 원으로 유일하게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과 분석을 총괄하는 미세먼지 통합연구소를 발족했습니다. 미세먼지 통합연구소는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로 협력해 융합형 연구를 추진합니다. 또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과 측정, 기술 개발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서울의 특성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구소는 앞으로 베이징 등 동북아 도시와 대기질 개선 관련 공동연구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